아침을 여는 가장 멋진 방법,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 시작할게요. 몸 구석구석 시원하게 풀어주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봐요. 먼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접어 가슴 쪽으로 지그시 끌어당깁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무릎을 내 명치에 더 가까워지게 당겨옵니다. 이번에는 왼손으로 왼무릎 앞을 잡고 무릎으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천천히 돌릴게요.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중간 크기 원을 그리다가 조금씩 골반이 풀어지면 점점 더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왼쪽 발바닥을 오른쪽 무릎에 붙인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오른쪽 바닥에 닿도록 트위스트 합니다. 시선은 오른쪽 보면서 목, 허리, 옆구리, 골반까지 스트레칭 해주세요. 내쉬는 숨에 몸의 힘을 풀고 이완하면서 좀 더 트위스트 되도록 꾹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 눌러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반대쪽 할게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오른쪽 무릎 접어서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숨 내쉬면서 조금 더 지그시 당겨봅니다. 셋, 둘, 하나. 이번엔 오른손으로 오른 무릎 잡고 무릎으로 원 그린다고 생각하고 골반 부드럽게 돌릴게요. 이제 오른발바닥 왼쪽 무릎에 딱 붙이고 숨 내쉬며 천천히 왼쪽으로 다리 넘깁니다. 이때 왼쪽 무릎은 곧게 펴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바라보며 상체 시원하게 트위스트 해주세요. 자면서 뻣뻣해진 몸 구석구석 시원하게 풀리죠? 셋, 둘, 하나. 이번에는 숨을 후 내쉬면서 양쪽 무릎 모아서 깍지 낀 손으로 지그시 가슴 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양손으로 무릎 잡고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반대 방향. 어깨에 긴장이 들어가 있다면 툭 풀어놓고 밤새 뻣뻣하게 굳어진 골반 주변 근육들을 시원하게 풀어줄 거예요. 이제 엎드려서 아기 자세로 뒤쪽 목, 등, 허리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시선 한번 손사이 바라볼까요? 후 내쉬는 숨에 가슴이 더 바닥에 닿도록 어깨 긴장 풀고 상체를 바닥에 최대한 밀착해보세요. 이번엔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쏙 넣어서 오른쪽 어깨와 날개뼈 주변 승모근을 스트레칭합니다. 어깨부터 팔꿈치를 타고 손끝까지 시원함이 전해질 거예요. 지금 왼쪽 엉덩이가 살짝 들려있다면 발꿈치에 닿을 수 있게 지그시 눌러놔주세요. 이번엔 반대쪽. 왼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넣어서 왼쪽 날개뼈 주변 이완을 할 때 왼 손가락 끝이 맞은편 벽까지 뻗어나간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이번엔 왼쪽 엎드린 자세에서 왼쪽 무릎만 앞으로 가져와서 접어놓고 상체는 편안하게 바닥에 붙입니다. 상체로 지그시 왼무릎 종아리 눌러 내릴 때 뻐근했던 왼쪽 엉덩이 고관절 풀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거예요. 이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플랭크 하듯이 팔꿈치를 세워주셔도 좋아요. 이번엔 반대쪽.
오른쪽 다리만 양반 다리 하듯이 앞으로 접고 왼쪽 다리는 뒤로 쭉 일자로 뻗은 상태에서 엎드립니다. 양손 포개서 머리 올려두고 상체는 바닥에 편히 내려둘게요. 자세가 불편하다면 무리하지 않고 플랭크 하듯이 팔꿈치 세워서 상체 약간 세우거나 팔꿈치 아예 축 펴서 상체를 더 세워보시고 적정한 내 스트레칭 강도를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두 다리 모두 뒤로 쭉 뻗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 가슴 옆 바닥을 지지하고 팔꿈치를 쭉 펴주세요. 코브라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시선은 천장 혹은 정면 바라봐주세요. 귓볼과 어깨가 최대한 멀리 유지하시고 누가 내 정수리를 천장 쪽으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척추 길게 뽑아내볼게요. 이번엔 테이블탑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바닥과 수직이 되게 한 상태에서 왼쪽 다리만 바깥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무릎 위치는 골반과 평행하게 무릎 방향과 왼쪽 발가락 방향도 몸통과 직각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 45도 접었다가 90도까지 폈다가 접었다 폈다 반복할게요. 호흡도 같이 할게요. 후 후 후 후 이번에는 다리 그대로 유지한 채로 왼팔 하늘 위로 쭉 뻗으면서 상체 시원하게 펴줍니다. 손가락 끝을 천장 쪽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왼손가락, 어깨, 가슴, 팔 모두 일직선으로 쭉 뻗어주세요. 셋, 둘, 하나. 이번엔 반대편. 왼다리로 지지하고 오른쪽 바깥으로 꺼내서 왼쪽 무릎 접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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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떨어지지 않아요. 골반을 잡고 있는 골반 기저근들이 지금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른팔 하늘 위로 쭉 뻗어주면서 가슴도 활짝, 흉곽이 트위스트 되면서 허리 옆구리도 스트레칭이 되고 있습니다. 버티는 팔은 바닥에 뿌리 내린 것처럼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귀와 왼쪽 어깨 붙지 않도록 더 밀어주세요. 셋, 둘, 하나. 어때요? 이제 좀 잠이 깼죠? 그럼 앉아서 조금 더 풀어볼게요. 양반다리 하면서 가장 편안한 양반다리 상태에서 다리만 위아래 바꿔주세요. 덜 익숙한 자세로 균형을 맞출게요. 척추 스트레칭 할 건데요. 골반과 다리는 그대로 두고 상체만 3시 방향으로 갔다가 12시, 9시, 6시, 다시 3시 갔다가 12시, 9시, 6시. 이걸 조금 부드럽게 연결해 볼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후 내쉬고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봅니다. 후 이번엔 목 옆쪽 라인을 풀어볼게요. 오른쪽 팔꿈치 옆구리에 붙이고 팔 90도로 든 상태에서 왼팔 허리 뒤에서 오른 팔뚝을 살짝 잡아주세요. 어깨 으쓱되지 않게 한번 눌러주고 귓볼과 왼쪽 어깨가 서로 밀어내듯 최대한 멀어집니다. 반대편 호흡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뻐근한 목이 조금 풀렸다면 시선을 약간 아래 혹은 약간 위로 까딱까딱 하면서 목을 사선으로도 풀어주세요. 이번엔 옆구리 풀러갈게요. 왼팔 머리 위로 들어서 오른쪽으로 쭉 활처럼 뻗어줍니다. 왼쪽 엉덩이 들썩이지 않게 꾹 눌러주세요. 내쉬는 숨에 한 번 더 손끝부터 옆구리까지 쭉 활처럼 늘려주기.
이번엔 몸통 오른쪽으로 트위스트하고 손끝은 오른쪽 벽을 향해서 바닥과 평행하게 뻗어나갈게요. 어깨 으쓱 올라오지 않아요? 반대편 갑니다. 오른팔 들어 왼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숨 내쉬면서 한 번 더 길어집니다. 내 팔, 옆구리 모짜렐라 치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쭉쭉 늘려주세요. 이번엔 몸통 왼쪽으로 트위스트, 손끝도 왼쪽에서 누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뻗어갈게요. 바닥과 평행, 오른쪽 골반 뜨지 않게 눌러주고 후. 이번에는 오른팔 위에 왼팔 크로스해서 꽈배기 만들어서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목과 가슴 뒤로 젖혀줄게요. 목과 날개뼈, 어깨 주변 근육 시원하게 풀어지고 있어요. 이 자세는 평소에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 틈틈이 해주셔도 아주 좋아요. 이번엔 팔 바꿔서 왼팔 위에 오른팔 크로스. 지금 어깨 움츠러들어 있으시다면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져요. 뒤로 많이 젖히려고 하기보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꿈치를 들러 올리려고 해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손을 어깨 위에 가볍게 올리고 팔꿈치로 큰 원을 그려줄게요. 팔이 옆구리 스치고 귓볼 스치고 최대한 커다랗게 원이 그려집니다. 반대 방향. 셋, 둘, 하나.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동작이에요. 침대에서 나와서 바닥에 서서 손끝으로 허벅지, 종아리 쓸어서 상체에 힘 툭 풀어서 내린 후에 팔꿈치 마주 잡아주세요. 상체 흔들흔들 양옆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도 풀어줄게요. 셋, 둘, 하나. 수고하셨어요. 내 몸을 위한 시간으로 하루를 멋지게 시작한 당신의 오늘을 응원할게요.